번에 그냥 한 번에 몰아치기를 찍은 티가 나네. 광순 언니가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. 단벌 신사, 교복, 모자와 안경과 요 슈퍼맨 옷 아니면은 뽀로로 인형, 아 뽀로로 옷 아니면 이 빨간색 잠바 아니면 검정색 잠바, 추리닝 아니면 반바지. 광순 언니가 인형 뽑기 돈 들쓰면은 옷 사 있는데. 농담이고 그냥 원래 한 가지를 하면은 그냥 그 스타일대로 그냥 좀 고집을 하는 편이에요. 그냥 잘 버리지도 못하고. 근데 너는 광순 언니한테 모욕감을 줬던 대마왕 몰랑이. 너한테 돈을 내가 4만원 그때 썼니? 그때 몰랑이 저주에서 빠져서 겨우 탈출했는데 얘는 아주 쉽게 뽑았어요. 평생 같이 살자꾸나 너도. 왜 쉽게 뽑았냐? 랩핑 뽑기 때문이야. 랩핑 뽑기. 이 랩으로 싸니까 어? 탑 없어도 자꾸 쭉쭉쭉 빼는 거야. 요즘에 이것 때문에 자꾸 새벽마다 자꾸 샵에 가가지고 더 피곤한 것 같아. 이게 울지 마. 너는 나랑 몰랑이 저주 빠졌다고 그냥 끝이 아니야. 내가 몰랑이 그냥 전 세계 몰랑이 내가 다 뽑아버릴 거야. 너 때문에. 울지 말고 이뻐해줄게. 그래도 광순 언니가. 이거에 대한 정보는 그때 광순이 올렸으니까 뭐 그냥 졸라리 크다. 엄청 크다. 이게 센치가 이게 80cm였나 이게 70cm였나 지금 눌렀는데도 아이고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정품이고 저번에 뽑은 거랑 컬러가 좀 달라요. 그때는 화이트에 핑크인데 얘는 색깔이 노란색에 약간 갈색빛이 도는 몰랑이. 어 그러고 보니 몰랑이 또 뽑았구나. 큰 거. 몰랑이 다 싹 쓸어버릴 거야 광순 언니한테. 아 설정극 그만하겠다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광순 언니 구독과 사랑. 그리고 광순 언니 카페 새로 개설한 거 알죠?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얘기해요. 그리고 좋은 일 광순 언니가 앞장쓸 테니까 인형 뽑기를 통해 뽑은 인형을 가지고 기부와 나눔과 그냥 나누는 천사를 날개 잃은 천사가 아니고 날개 똥돼지 날개. 하여튼 많이 놀러와요 광순언니 카페도. 자 몰랑아 집에 가자꾸나. 2층에 가자 그냥.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. 와 이거는 뭐 어디 잡아야 될지도 몰라. 이게 끼는 게 문제야. 아. 일단 쉽게 벗어나는 게 문제야, 이거는. 더 찍고 막, 겁나 찍고 막 하니까. 무슨 기내가 움직이는 것처럼.
아니야. 공중부양을 이렇게? 아니 너무 웃겨. 공중부양 떴어. 잘해서 아! 이벤트만 하네 오늘. 이벤트만 진짜. 이야 이벤트만 진짜 식구를 안 나오네. 우와 몰랑이 저도 그때 벗어났었는데 이거